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 강의를 맡은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문경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조선시대 사람 최부가 지은 표회록이라는 책에 관한 것입니다. 최부는 조선 성종 때 활동했던 학자이자 관리입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나주로 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서 중국의 강남 지역까지 떠내려갔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최부라는 관리가 무슨 이유로 중국으로 표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회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표류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류는 말 그대로 선박 등의 물체가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떠내려가다가 육지에 닿는 것은 표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전자통신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의 바다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파도에 밀려가거나 폭풍을 만나면 중국이나 일본으로 떠내려가는 일이 종종 발생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조선 전기에 중국으로 떠내려간 사람들만 해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조선, 명, 일본, 이 세 나라는 이웃 나라에서 사람들이 표류해 오면 배를 수리해주고 그 다음에 옷과 음식을 주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19세기 일본 나가사키로 표류해간 조선의 강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인데 상인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원과 견습 선원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섯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표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살펴볼까요? 표회록은 성종 19년인 1488년 1월 3일에 제주에서 폭풍을 만나서 중국에 표류해간 최부 일행이 같은 해 6월 4일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일기체 기행문입니다. 총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해양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일본 승려 엔린의 입당 구법 순례행기와 함께 세계 3대 중국 여행기로 꼽히는 유명한 기행문이기도 합니다. 동방견문록이나 입당구법 순례행기가 처음부터 중국을 여행할 목적으로 떠난 사람들의 여행기라면 표회록은 예상치 못한 표류로 중국에 다녀온 후에 제작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회록의 저자 최부는 1454년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477년에는 진사시험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입학을 했고요. 1486년에는 대과라고 불리는 문과에 급제해서 관직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1487년에는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지리책을 편찬한 공으로 성종으로부터 사슴 가죽 옷 한 벌을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487년 11월에는 제주도 추세경찰관이 되어서 제주도에 파견되었습니다. 추세경찰관은 본거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며 부역이나 병역을 기피한 사람, 도망간 노비 등을 찾아내서 본래의 고장으로 돌려보내는 임무를 맡은 관리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최부가 막 제주도에 도착해서 임금님의 명령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고향에서 막쇠라고 하는 자기 집 노비가 상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최부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최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필 그때 파도가 높아서 배를 띄울 수가 없게 된 거죠. 최부가 발을 동동 굴리고 여기저기로 배를 구하러 다니자 제주 목사가 제주도에서 가장 튼튼한 배를 구해서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최부는 제주 목사 덕분에 부고를 들은 지 4일 만에 일행 43명과 함께 제주도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일행이 43명이나 된 것은 그 배를 타고 육지로 나아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부를 조회한 나머지 사람들은 파도가 잔잔해지면 떠나기를 원했지만 최부가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함께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된 거죠. 최부 일행은 출발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나오려면 추자도라고 하는 섬을 반드시 거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풍랑이 심해서 예상 정박지였던 추자도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조란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 임시로 정박해야 했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날 밤 파도가 높아지더니 배의 닷줄이 끊어져서 배가 파도를 따라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표회록에 따르면 그날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최부가 성급히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하며 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배의 운행을 맡았던 사람들조차도 최부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요. 그중 몇 사람은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최부는 배에 탄 사람들을 불러서 표류하게 된 것은 자기 잘못이지만 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이며 기다리고 있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보자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 덕에 간신히 기운을 내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떨어지게 되자 인내심이 바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가슴까지 타들어가고 말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쯤 다행히 비가 내려서 일행은 간신히 식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도 최부는 옷에 빗물을 받아서 물통에 모으는 등 식수를 확보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를 잘했던 거죠. 나중에 물을 구해서 그것으로 밥을 지었을 때도 한꺼번에 밥을 많이 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면서 미움을 끓여서 먹을 것을 권하기도 했다고 해요. 일행은 계속 바다를 떠다니다가 표류한 지 10일 만에 중국의 연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이 탄 배 두 척을 만났다고 해요. 그들은 처음에는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물을 나눠주는 등 선심을 보이긴 했지만 그날 밤 해적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부 일행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과 옷을 빼앗고 최부 일행이 탄 배를 먼 바다까지 끌어다가 거기다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최부 일행은 그 이후로 5일 동안이나 바다에 떠다니다가 동풍을 만나서 간신히 중국 남부 해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일행이 정신을 차려보니 6척의 중국 배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최부는 필담을 통해서 그곳이 중국의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최부는 필담 과정에서 무엇인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녁에 비가 오는 틈을 타서 일행들과 함께 모두 숲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만약 최부 일행이 계속 배에 남아 있었다면 왜구로 몰려서 아마 목숨을 잃었겠죠. 중국 관리가 그런 음모를 꾸몄던 데에는 당시 왜구들이 명나라의 해안을 지속적으로 노략질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로남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타타르라고 불리는 몽골족,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왜구들이 중국 해안을 공격했다는 말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명나라는 왜구 침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당시 중국 해안을 침입했던 왜구와 중국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카스로 위험에서 벗어난 최부 일행은 해문위라고 하는 관청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신문을 받은 끝에 왜구라는 의심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최부가 가지고 있었던 마패가 있었는데 그 마패에 중국의 연호가 쓰여져 있었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패의 한 면에는 동원할 수 있는 말의 수가 그려져 있고요. 다른 면에는
마패를 발급한 날짜가 발행되어 있는데 그곳에 중국 명나라 연호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구라는 누명을 벗은 최부 일행은 절강성의 성도인 항주로 이송이 되었고요. 항주에서 배를 타고 운하를 거슬러 올라 명나라 수도인 북경에 이르게 됩니다. 10여일 만에 최부가 북경에 도착하자 황제는 그에게 옷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난 대신들 중에도 그에게 옷과 음식을 선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부가 북경에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최부의 학식이 풍부하고 시를 짓는 재주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최부는 우리나라 역사와 지리는 물론이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 다음에 문학 작품까지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시를 주고받은 명나라 관리들은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표회록에는 강남에서 베이징에 이르는 동안 만났던 관리들과 필담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며 우정을 쌓았다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서울의 강남은 아니고요. 지금 중국의 양쯔강 이남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국 지도에서 찾아보면 절강성, 뭐 장쑤성, 그 다음에 상하이 같은 지역들이 보일 텐데요. 이쪽 지역이 옛날에 강남이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명나라의 궁궐을 그린 그림입니다. 16세기 무렵에 사신으로 갔던 모습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명예 사신으로 갔던 조선 관리가 돌아올 때 중국 관리들이 환송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 사신의 관복과 명나라 사신의 관복이 매우 유사하지요. 최부가 선물 받은 옷이 어떤 종류의 옷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런 종류의 관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최부 자신은 조선으로 돌아올 때까지 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옷을 하사받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할 것 같은데요. 조선에서도 임금이 신하들에게 옷을 내려주는 일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최부 같은 경우 명나라 황제로부터 옷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건 아마도 명나라 황제가 최부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명나라 황제로부터 옷을 하사받은 인물은 최부가 조선시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할 것 같습니다. 최부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경을 떠나서 산해관, 요동을 거쳐서 의주에 도착하였고 국경을 넘은 지 10일 만에 한양의 청파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에서 필요한 지 160여 일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돌아오자 성종은 그를 크게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표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일기로 써서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부는 청파역에서 9일 가까이 머물며 왕명에 따라서 명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일기로 써서 바쳤습니다. 성종은 최부가 상을 치르기 위해 나주로 내려간 후에도 그가 명에서 본 수차를 재현해 볼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최부는 왕명에 따라서 기술 좋은 장인들과 함께 수차를 만들어서 바쳤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 속의 농기구가 수차입니다. 수차는 물을 끌어올려서 논에 물을 댈 때 썼던 농기구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성종실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중국인들이 수차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아마 최부가 만든 수차도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부의 모험기는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가 글을 잘 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최부의 경험은 많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표회록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지금 화면에 그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최부의 표회록은 금릉에서 북경에 이르기까지의 산천, 풍속, 습속을 갖추어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록 중국을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이것으로 하여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도
표혈육이 얼마나 당시에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지도는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부르는 세계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지도는 최부가 표류한 후에 조선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여행을 떠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인데 저 길을 최부는 배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으로 돌아온 후 최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최부는 당시 관리들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 곧바로 나주로 내려가서 아버지 상을 치르지 않고 왕명을 받아서 일기를 쓴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었죠. 비록 왕이 명령을 내렸더라도 먼저 고향으로 내려가 장례를 치르고 글을 썼어야 하는데 그 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왕명을 우선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비난 속에서도 최부는 성종의 총애를 받아서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부의 최후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산군 즉위 후에 일어났었던 갑자사화 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기록이 최부가 처형당한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최부의 무덤입니다. 지금도 그의 고향인 나주 가까이에 그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부의 표회록을 토대로 해서 그의 표류 과정과 돌아온 후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부의 표회록은 530년 전에 강남과 북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생생한 자료입니다. 당시 그가 도착했던 항주 일대, 즉 강남은 송나라 이후 중국에서도 풍부한 생산력을 토대로 해서 경제와 문화가 크게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문인들이 강남의 경치를 시로 남겼기 때문에 조선 선비라면 모두 다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지역이었죠. 우리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또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속의 강남이 바로 이 강남입니다. 그렇지만 명나라 건국된 후에 해금 정책이 추진되면서 바다를 통한 여행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외구가 침입해 오는 것을 우려해서 바닷가에 널빤지 하나도 띄우지 말라고 하는 엄명을 내렸거든요. 명의 수도가 강남에서 북경으로 옮겨진 후 강남의 실정을 몸소 목격한 이는 최부가 처음이었습니다. 500여 년 전에 강남에서 북경, 북경에서 한양까지의 광경을 우리가 그림처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표혈육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표혈육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혈육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라는 측면에서 표혈육은 당시 중국의 광경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표현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최부는 금릉에서부터 북경까지 배를 타고 올라오면서 자기가 보았던 중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그 다음에 여러 문화재, 그 다음에 유명한 풍경 같은 것들을 모두 다 글로 남겼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비석이나 아니면 정자 같은 것들이 최부의 글에는 남아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최부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려고 할 때까지도 최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평소에 알고 있었던 지식, 뭐 예컨대 바닷물을 직접 먹어서는 안 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배고팠다가 밥을 먹으면 급체해서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된다든가 하는 풍부한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엔 바다톡톡 최부와 그의 표류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